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루질 남캠 대망입니다. 아, 오늘은 수온을 찍어보니까 9도를 찍었어요. 낮에는 12도, 그리고 저녁에는 9도를 찍었기 때문에 오늘은 본격적인 해루질, 해루질러의 본격적인 해루질은 소라 낙지가 되겠죠. 자, 오늘의 목적 어종 역시 소라 낙지입니다. 아, 소라를 잡으러 나온 거긴 하지만, 자, 소라는 소라 타임이 있기 때문에 낙지를 먼저 좀 잡다가 그 다음에 소라 포인트로 이동해서 소라를 한번 잡는 해루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는 해루질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풀박스! 자, 오늘은 수온이 9도를 넘었습니다. 지난번 영상보다 2도 정도 더 올랐기 때문에 소라가 아주 빵 터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빵 터지는 날에는 제대로 된 포인트를 첫 물대에 오시면 아유, 개두렁이를 하나 발견합니다. 아, 자, 그렇습니다. 자, 얘는 갯우렁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저희가 여태까지 참골뱅이라고 불렀는데 정식 명칭은 갯우렁입니다. 얘는 삶아서 드시면 저희가 슈퍼에서 사먹는 그 캔골뱅이랑 맛이 똑같은 아이예요. 아, 하지만 얘는 오늘 목적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버립니다. 자, 얘들은 이제 바다 선인장이라고 부르냅니다. 이렇게 랜턴으로 이렇게 빛을 준 다음에요, 랜턴을 끄고 이렇게 문대 주시면 야광으로 빛나는 바다의 선인장, 바다 선인장이 되겠습니다. 자, 바다 선인장들도 수온이 떨어지면 얘네들도 잘 안 보여요. 자, 지금 바다 선인장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건 수온이 많이 올랐다는 거. 자, 수온도 맞았고 물때도 첫물때고, 자, 이런 날은 딱 30분만 해루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30분이면 만통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 포인트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이번 영상 말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소라는 타임이 있어요. 소라 타임이 있습니다. 자, 소라 타임은 반조전 30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물 빠지기 전에는 그게 발목 정도의 수위에서 자박하게 있는 물높이에 뭘 잡아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넥지스예요, 넥지스. 넥지스 한번 찾아서 왔다 갔다 해봅니다. 아주 따뜻하기 때문에 넥지스가 나올 거예요. 박하지 새끼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자, 얘는 아가 박하지죠? 아가 박하지예요. 지금 물렸는데, 박하지는 이렇게 조금 해도 엄청 아파요. 그래서 여러분, 박하지는 손으로 잡지 마세요. 진짜 못할 짓이에요. 자, 버립니다. 버려! 자, 여러분, 물살 빠지는 속도 보이세요? 거의 뭐 바다에다가 하수구 수차근형 열어놓은 것 같이 빠지고 있죠? 물이 들어올 때는 또 이런 속도로 들어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간조를 꼭 지키셔야 됩니다. 해루질은 조가도 좋은데 간조는 무조건 지키셔야 돼요. 간조 필수. 자, 멘티스 시림프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봄에 또 가장 빨리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가 어디였지? 놓쳤어. 빨리 나와라. 자, 봄을 또 알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 멘티스 시림프거든요. 우리나라 명칭으로는 이제 갯가재인데, 자, 여기 갯가재라는 친구입니다. 자, 요거는 새끼니까 제가 설명하고 놔줄게요. 자, 갯가재는 이렇게 갑각류에 속하고요. 이렇게 긴 몸뚱아리를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등갑이 갑각으로 두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있는 멘티스 시림프는 해외에 있는 멘티스 시림프처럼 망치형이 아니고, 자, 이런 식으로 갈고리 모양을 하고 있어서 스피어형이라고 부릅니다. 멘티스 시림프라는 이름 자체가 사마귀 새우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마귀와 같은 갈고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또 아가고 목적어종이 아니기 때문에 버립니다. 자기가, 자, 벌써 조그만 소라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직 소라 타임이 아닌데도 소라들이 보이죠? 하지만 너무 작습니다. 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버립니다. 자, 낙지를 한 마리 발견한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낙지가 있고요. 낙지죠? 자, 찔러 버립니다. 좋아요. 네, 낙지들을 이렇게 주우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또 가보고요. 자, 낙지를 또 발견합니다. 자, 저 멀리서 낙지를 또 발견했어요. 아, 이런 건 노컷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취향 들어버립니다. 좋아요. 소라 타임이 안 됐기 때문에 낙지를 그냥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물색이 지려줍니다. 기가 막혀요. 물색이 이렇게 청아할 때는 살랑살랑 다니면서 그냥 주우시면 되겠죠. 물색이 똥물일 때도 살랑살랑 다니면서 그냥 주우시면 되겠죠. 해루질은 쉽게 해야 해루질이에요. 워킹을 해야 되는데 거의 이제 수중 워킹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 지금 판다. 어이, 낙지를 한 마리 또 발견합니다. 그렇죠. 낙지 또 한 마리 했고요. 지려버립니다. 좋아요. 아, 데비존스를 한 마리 건져냅니다. 수온이 꽤 많이 올랐죠. 12도까지 치솟으면 유형 낙지들이 폭발할 겁니다. 아주 그냥 빵 터져버리겠지. 영상을 껐을 때 한 마리 더 건져 올렸는데 그냥 잡아서 통에 넣습니다. 뭐 이렇게 한두 마리에 연연하고 그런 사이 아니잖아요, 우리. 연연하고 그런 스타일 아니니까. 보셨다. 오이 보셨다. 나이스. 나이스. 자, 포인트에 올라왔기 때문에 해루질을 딱 30분만 해보겠습니다.
자, 소랄로머리 발견합니다. 저 여기 있죠? 짠, 있죠? 좋아요. 자, 여기 보시면 줄이 있어요. 이렇게 소라 길이죠? 소라 발자국, 소라 발자국을 따라가면 이렇게 소라가 보입니다. 자, 소라가 있지만 좀 작아요. 프리. 자, 여기도 소라가 보이시죠? 이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작으니까 건들지도 않아요. 아, 여기 있어요. 짠, 있죠? 좋아요. 자, 여기도 아, 소라 눈 보이죠? 이렇게 갯벌 사이에 이렇게 소라 하나 보이는 거, 이런 말 거를 뽑아냅니다. 찔러버립니다. 좋아요. 자, 여기도 있죠? 아이고, 많아요, 많아. 이래서 제가 30분만 한다는 거였어요.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여러분, 이렇게 소라. 아유, 바지락이 있네요. 바지락은 놓고 가자. 아, 여기도 소라죠? 자, 여기도 소라고요. 바지락 버리고. 자, 여기도 소라고요. 아이, 기가 막혀. 아, 바지락 다 버려요. 자, 여기도 보셨죠? 여기도 소라 있어요. 자,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이 못 보시는 거예요. 자, 소라를 계속 줍습니다. 아, 자, 소라가 이렇게 모여있죠? 아, 이런 애들 너무 작아서 아, 하찮으니까 놓고 갑니다. 대갈락질러머리 발견합니다. 아이, 그렇죠. 대갈통이 아주 커요. 자, 대가리를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좋아요. 아, 데비존스 기가 막히죠? 자, 여기 숨어 들어가는 낙지가 또 있네요. 아, 잡아보겠습니다. 기가 막히죠? 치려버려요.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소라다운 통이 없는데 이제. 아, 이제 소라다운 통이 없어요. 어떡하지? 아, 소라를 잡아야 되는데. 아, 낙지가 또 있어요. 낙지 대가리 보이세요? 네? 이렇게. 아, 기가 막히죠? 자, 오늘의 목적어종 소라를 또 한 마리 발견합니다. 짠! 아, 주웠다 하면 있어요. 자, 요런데 또 애들이 살살 보여줄 것 같거든요. 네, 모습을 또 보여줄 거예요. 자, 낙지 또 보이죠? 아이, 기가 막혀요. 네, 자, 치료버립니다. 좋아요. 자, 낙지가 박하지랑 싸우다가 지금 튀어나와가지고 제가 얼떨결에 죽었습니다. 얼결에 죽은 낙지, 좋은 낙지. 자, 낙지가 또 있죠? 아이, 또 기가 막힙니다. 짠! 아이, 치료버립니다. 좋아요.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찾는 낙지도 좋은 낙지. 아, 맛있는 낙지? 오, 자, 귀오징어. 자, 귀오징어를 발견합니다. 아, 보시면 얘는 안 잡아갈 거니까 촬영을 위해서 물에다가 놓고 찍어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귀를 파닥파닥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귀를 파닥파닥 하면서 갑니다. 자, 얘는 귀오징어라고 부르는 이 오징어는 그 일반 오징어처럼 옆에 달린 지느러미가 세모로 각져 있지 않고 동그랗게 귀처럼 붙어 있어서 귀오징어라고 부릅니다. 생김새는 문어처럼 생겨서 문어과에 넣어야 될지 뭐 갑오징어군에 넣어야 될지 논란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두 종류 갑오징어군에 속하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귀오징어 같은 경우에는 다 자라면 최대 8cm 정도까지밖에 안 크기 때문에 이 정도가 거의 다 자란 크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래는 겨울철에 아주 차가운 수온에 잡히는 애들인데 저희가 해루질로 만났을 때는 겨울이 지나고 나서 봄으로 완벽히 넘어가기 전에 연안에서 좀 발견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쩍벌락질을 한 마리 또 발견합니다. 아, 기가 막히죠? 데비존스요. 넥지스, 데비존스, 낙지 있고요. 자, 여기도 낙지다리가 보이죠? 네. 자, 짠. 아이, 좋아요. 기가 막히죠? 줄여버립니다. 아이, 지리고 오시고 다해요, 오늘. 자, 보라돌이 따노스가 여기 이렇게 숨어 있는데요. 얘는 따노스니까 특별히 한번 잡아가 볼까요? 또 맛있어요. 네, 라면에다 넣으면 지져버리거든요. 자, 오늘의 친구, 소라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있지요? 좋아요. 자, 여기도 소라가 있죠? 소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겁니다. 자, 본격 해루지 시즌은 뭐 항상 그렇지만 소라 낙지예요. 특별한 조과물이 딱히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소라 낙지 잡는 거죠. 시즌 내내 소라 낙지를 어떻게 하면 잘 잡을 것인가, 어떻게 보면 잘 보는 것인가를 이제 설명드리면서 이렇게 시즌 내내 해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 보여요? 있어 보였는데 없어요. 자, 소라 한 마리 또 발견합니다. 자, 짠. 과연 있을 것인가? 짠! 있지요? 아,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돌아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보는 거예요. 아, 이렇게 그냥 춥고요. 여기 따노스가 또 나오네요. 따노스. 아, 기가 막히죠. 보라돌이 따노스는 일반 박하지와는 엄연히 다른 종이기 때문에 잡아가서 먹을 만한 가치가 있다. 자, 여기도 소라 한 마리 보이죠? 자, 이렇게 소라를 한 마리 발견합니다. 보이시죠? 짠! 아이, 그래요. 지려버립니다.
낙지가 잘 나와주다 보니까 또 계속 물이 자박하게 있는 곳을 돌아다니고 있네요. 저도 모르게 본능이 본능. 자, 이렇게 소라는 계속 있어요. 이렇게 소라는 계속 이렇게 있지만 낙지가 더 좋다. 왜냐? 낙지가 더 맛있어. 소라 몇 발자국 안 가서 소라는 계속 있어요. 이렇게 소라는 계속 있죠. 아, 왕따 심한 소라를 한 마리 발견하는데요. 있을 것입니다. 짠. 아이, 지어보네. 좋아. 자, 낙지를 한 마리 또 발견하죠.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들어가면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그냥 줍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시 수호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수호는 이렇게 풍족한 조과를 주게 돼 있습니다. 수호는 절대로 배신을 안 해요. 자, 여기도 소라가 하나 있죠? 이렇게 솔랑. 아, 몇 발자국 안 가도 이렇게 보여요, 계속. 얘는 좀 작죠? 어떻게요? 종목을 가리지 않고. 자, 여기도 뻘에 파고 들어가는 소라. 자, 소라 좀 작아요. 버림. 그런 애들 먹을 것도 없어요. 아, 그렇죠. 이런 애들이 먹을 게 있는 거죠. 이것이 진짜 소라다. 바지락은 놓고 가자. 자, 여기도 소라가 기가 막혀요. 계속 줍는 거죠, 이렇게. 계속. 여기도 계속. 이거 보이는 거 다 소라예요. 자, 여기도. 그죠? 여기도 다 소라인데, 잘죠? 자라요, 자라. 어떻게요? 소리입니다. 자, 여기도 있죠? 자, 소라 기가 막힙니다. 줄여버려요. 자, 여기도 소라인데, 작아요. 이러들 버리고, 여기도. 자, 소란데 작아요. 버리고 저희 큰데 이런 애들 주워서 담아갑니다. 자, 이런 애들 또 작아요. 버리고. 아, 여기 소라 엄청. 소라 여기도 소라 솔라 솔라 플러런 솔라 버려. 큰 소라. 아, 그렇죠. 이것이 진짜 소라다. 소라 타임은 또 배신을 안 하죠. 이렇게 소라 타임엔 소라가 어김없이 보입니다. 여기도 소라. 본격적인 소라 타임은 이럴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도 소라. 아이, 소라 타임 뭐 이제 찍는 게 사실 의미가 없죠. 이제 널린 게 소라기 때문에. 자, 이제 그냥 죽겠습니다. 살살 주워볼게요. 또 짠. 기가 막혀요. 네, 박죠? 버려요. 이런 애들은 죽는 거 아니에요. 이런 애들도 주웠다가 버렸다가. 아, 그렇죠. 이런 주먹이들을 주워가는 거죠. 짠. 짠. 찌르고리. 좋아요. 주먹이들만 가져가는 거예요. 아, 낙지가 또 보이네요. 아니, 뭐 이렇게 낙지는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와줘요. 이거 어떡하지? 아, 이제 조과통이 너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무거워지면 어떡해요? 회수해야죠. 저는 또 적당히 먹을만치만 잡아가는 알뜰한 해루질러기 때문에 오늘은 요 정도만 잡고 퇴소하겠습니다. 간조는 아직 많이 남았지만 오늘 공약한 대로 30분만 해루질을 하고 퇴소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30분 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만 하고 퇴소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게 해루질 했고요. 이제 해루질 본격 시즌이라서 계속 소라 낙지예요. 제가 소라 낙지를 베이스로 잡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이나 해루질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박하지 시즌에도 박하지도 잡고요. 그런 거를 제가 최대한 알려드릴 수 있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